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2심 판결에서 9월 12일 추석 직전에 국민들에게 낭보를 안겨줬는데, 주식 작전에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도이치모터스를 놓고 작전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큰 손, 슈퍼개미 손모라는 자가 40억을 투자를 해서 고기에 따라서 이득 보겠다고 깝작거렸는데, 1심에서는 직접 공모가 없었으니까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판사의 권유로 검사가 못 이기는 척하며 손모를 공범에서, 공동정범에서 방조범, 주가 조작을 용이하게 해준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보조적으로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손모라는 자는 지금 입이 완전 대빨로 나왔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걸 알겠는데, 직접 공모를 한저 여인들, 주식 이삭 주어서 23억 개의 주식을, 23억 개의 이삭을 준저 여인, 모녀라는데, 김모라는 여인과 엄마 최모라는 여인은 23억 개의 알곡을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40억 개의 알곡을 투자했다가 3억 5천만 개의 알곡을 오히려 손해까지 봤는데, 왜 나만 유죄야? 왜 나만 유죄야?